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암안 걸리도록 해주겠다. 당뇨 안 걸리도록 하겠다. 다 그게 뭐예요? 암안 걸리게 해주겠다. 만약 또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건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암 걸렸어도 암 낫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들이라. 누구한테 하는 약속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존재, 즉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의 뜻이 우리의 세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뜻은 결국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 보세요. 암세포다, 이게. 자, 이 T세포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던 면역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렇게 딱 가까이 이제 접근했을 때,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탁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서, 그렇죠? 켜지면서 이 T세포가 길쭉 넓적해지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암세포가 폭삭 꺼져서 죽어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문제는 뭐예요? 선택할래? 안 할래? 그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선택만 하면 이 유전자를 만든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그렇죠. 그 에너지, 힘을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면 낫게 되어 있다. 네가 이걸 원치 않고 인간 의사들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뭐예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옵니다. 뉴스타트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뉴스타트 타고 오니까 어떻게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유전자를 만든 그 존재가 생기를 줘서 그 유전자를 켤수 있다는 그 뜻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그 뜻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세포에 기록된 이 유전자들은 결국은 만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만든 존재, 창조주라고 합니다. 글자는, 유전자 글자는, 사실 컴퓨터 글자도 1, 0, 1, 0 이것도 그걸 뭐, 다 뭐예요? 어떤 과학자가 예, 다그 뜻을 만들어줬어요.
1100일 때는 무슨 뜻이다. 0011 때는 또 다른 뜻이다. 1010 때는 다 뜻을 정해진 뜻. 네.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다. 어머니 하면 그건 엄마다. 그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를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참 어때요? 오늘 한 칸 뒤로 가셨네. 네. 고마워요. 그렇죠? 예, 네, 고마워.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이야. 내가 이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의 뜻을, 그 사랑을, 그 진선미를, 그 생기를 선택한다. 는 것이 나는 뉴 스타트를 한다. 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 자체가 뭐니까? 뜻이니까. 유전자 자체가 글자라는 말은 유전자 자체가 뜻이니까. 그 약속. 무슨 약속? 사랑의 약속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만 해준다면 나는 언제든지 생기를 보내서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보내서 그 꺼진 유전자를 켜서 너를 치유해 주겠다. 라는 뜻이 나타나도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반사라는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건반사. 레몬, 여러분 레몬 먹어봤어요? 여러분 입안에 벌써 조건반사 일어났죠?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아이고 시끄럽다. 벌써 그 시다라는 뜻을 레몬이라는 그 명칭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받는 그러면 시다 그러면 그저 시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유전자들은 반응합니다. 그 조건 반사를 가리. 유전자들은 조건 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가 그 조건반사 실험을 했어요. 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 자, 개를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습니다. 그 개는 파블로 박사를 보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때까지 이런 짓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뭐를 몰라요? 종은 쳤는데 개가 뭐를 몰라요? 그 종을 왜 치는지 뜻을 모른다. 뜻을 모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때 그 뜻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아 이게 종소리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뜻 속에 있는 그 진이면 진실 속에 있는 힘, 선이면 선 속에 있는 힘,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쫙 들어온 거예요. 예. 자, 왜 종을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땡. 또 모르겠어. 자, 그때부터 이제 세 번째부터 땡 치자마자 뭐예요? 아, 맛있는 거 줬어. 또 땡 치더니 또 뭐 안 주나? 다시 안 주나? 그리고 이제 또 땡 치더니 또 줘요. 그리고 또 한 10분 있다가 또 맛있는 거 안 주나? 그러고 있는데 또 땡 치더니 줘요. 아, 땡만 하니까 뭐예요? 맛있는 걸 줘. 아, 땡 소리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땡 하면 맛있는 거 준 거야. 이게 이때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 야, 땡 하니까 그냥 처음 먹어본 거 주네. 응?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땡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땡 하니까 맛있는 거 아직도 입에 들어가지도 뭐예요? 않았는데 뭐가 질질 나와요? 예, 침 생산 유전자가 켜진 거야. 그 침이 막 나오고 벽 위장에서는 뭐예요? 소화 물질 생산 유전자 켜져서 꼬르륵 쪼르륵하고 엔돌핀도 생산돼 가지고 꼬랑지는 막 흔들고 예. 이런 걸 조건 반사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는 음식에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자는 맛있는 것을 줄 거라는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종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종소리가 가진 뜻, 종소리가 전달하는, 종소리는 그냥 무엇일 뿐입니까?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 불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살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예. 그래서 이제 사흘째는 종을 딱 들었어. 종을 딱 들어, 이 종 아닌데. 예. 자, 이게 종이라고 합시다. 종을 딱 들었어. 종을 딱 드니까 벌써 땡 안 했어요. 땡 안 했는데도 걔가 어떻게. 뜻을 다 알아. 자, 이런 거를 눈치 코치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뜻에 반응한다. 그 지금 현재로서는 땡 종소리가 아주 좋은 뜻이야. 근데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와서 이제는 종을 들 필요도 없어. 딱 방에 들어와서 종을 딱 쳐다보니까 다 안다 이거야. 박사님 뜻이 뭔지 압니다. 그 뜻이 뭐예요? 박사님 나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종 칠 필요도 없고 종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사실은.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했는데 자꾸 물어보면 좀 그렇습니다. 척이면 무슨 척이라? 예? 척이면 삼척이라. 벌써 그 뜻을 물어보나 마나 뭐예요? 뻔할 뻔짜다. 이렇게 되면 멋지게 되는 거죠. 꼭 자꾸 물어봐야만 되는. 그러면 그거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렇죠? 덜 익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파블로 박사 타고 왔어요. 이제는 종 안 쳐다봐도 돼. 뭐 하러 왔는지 다 안 되는 거야 걔가.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 들고 이제 칠라 그러니까 걔는 마음속에서 뭐 그런 복잡한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이제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그냥 종 치지 말고 주지. 예. 파블로 박사 다 구태여 이제 다 과정을 거쳐서 땡 치고 놓고 걔는 이제 자 이제 주세요. 근데 파블로 박사 뒤로 돌아서서 나가버렸어. 이 순간을 뭐라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 억장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유전자가 막 켜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아, 네. 절망이에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예. 이게 그냥 그 배신감, 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유전자 차원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파블로 박사 가버렸어. 여러분, 종 안 쳐도 개가 좋았던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개가 뭐 종 안 쳐도 하여튼 간에 이 방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맛있는 걸 뭐예요? 주로 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수록 유전자는 뭐예요? 더 강력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랬잖아요. 알았다 몇 프로? 25%. 그 다음에 뭐요? 믿었다, 50%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유전자 팍 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 이 진리에 대한 신뢰. 아, 이건 정말 맞는 말이다. 그 신뢰가 확실할수록 우리가 희망이 더 강력하게 생기고 그 희망이 생기면 네 번째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 기쁘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쑥을 극복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 또 찾아왔어요. 이때까지는 파블로 박사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꼬랑지가 흔들리는데 이번에는 문 열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의 꼬랑지가 흔들락 말락. 이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라고 그래요. 반쯤은 또 어제처럼 나를 내 억장을 억장이 무너지게 하려고 왔나? 아니면 오늘은 혹시 맛있는 거 주려고 왔나? 반신반의. 유전자 잘 안 켜져요. 켜질 똥 말 똥. 근데 파블로 박사가 차 들고 땡 치길래 마신 거 주 모양이다 했는데 또 탁 놓고 어떻게 탁 나가 버렸어. 억장이 한 번 더 무너졌어. 걔가 뭐예요? 속으로 열 받았어.
걔들이 열받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또 들어왔어, 바블로 박사. 종을 딱 드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또 날 놀리러 왔지?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나 놀리지 말라, 이거야. 뜻이 바뀌었어요. 종소리가 맛있는 거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이제는 뭐예요? 약 올린다. 뜻으로 바뀌어버려. 같은 종소리일지라도 뜻이 바뀌면 반응하는 유전자들이 달라져버려. 예. 네. 유전자는 이렇게 철저히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웃어보자! 하하하하!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 켜줘요. 예. 네. 그래서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더, 뭐요? 유전자 켜져서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예.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지금, 그러한 원칙, 그 놀라운 원칙, 유전자의 영적 원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 유전자의 영적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그래서 뭐 가지 말라고 그래? 기술, 지식. 그 뜻은 없어. 그러니 유전자는 그 약이 들어가면 증세는 조금 완화될지 혈압은 잠깐 떨어질지 모르지만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유전자는. 그래서 아, 내가 이 진선미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 확실히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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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이 가셔야 될 치유의 길입니다. 아, 이제까지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자꾸 치료는 했는데 결국은 뭐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치료하는 그 의사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왜? 환자 자꾸 와서 자꾸 약 줍니다. 주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갈수록 약이 더 많아지고 양이 더 올라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혈압이 그 당뇨가 뭐예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거를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사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약이 많아지면 약의 부작용이 또 생겨. 골치만 아파요. 환자가 정말 속 시원하게 치유되는 그 모습을 의사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건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니. 돈은 잘 벌리지만 여러분 아 이거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 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1988년 88 올림픽 때 이제 그 올림픽 끝나자마자 제가 KBS에 이제 방송이 됐어요. 제 강의가. 그럴 때 이제 사람들 보고 그때 제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마침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니나 건강해라. 네, 그랬어요. 그때 제 몸에는 15가지 병이 있었어. 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 나이에 비해서 뭐예요? 머리숱이 왜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요, 그때가 30대 후반인데, 머리숱이 별로 없었어요. 자꾸 빠지는 거야, 그냥. 자고 나도 뭐예요? 벽에 머리가 빠져있고,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면 세상에, 그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샤워장에. 왜 그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맥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쑥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물이 탁탁 하고 빠져요. 예. 예. 그랬어요. 이거 조금만 가면 이거 좀 머리카락 없는 거요. 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축농증이 있어, 축농증. 예, 만성염증이 이 동공 안에서 계속 하네. 그래서 조금만 피곤했다, 조금만 과로했다, 그러면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면 그 뭐 확실히 떨어지거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동공 안에 병균들이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염증이 더 심해지죠. 그럼 이제 열이 싹 오르고, 그럼 여기 막 뻑하게 아픈 거예요. 이 축농증 정말 괴로워요. 병원 가면 이비인후과 가면 축농증 수술해 준다 그러죠. 그 축농증 왜 걸린 줄 아세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이 동공 안에 병균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동공 안에 병균이 살고 있다는 말은 벌써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나면서 이 여드름이 곪아요. 왜? 그 틈새로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여드름만 생겼다 하면 곪아요. 아, 그래서 목하고 가슴하고 등하고 제 30대 후반까지 그랬어요.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잘 누워 자기도 불편하고 하여튼 병투성이었어요. 자, 그럼 벌써 세 가지죠. 그 다음에 구강염. 잇몸병이 맨날 생겨요. 이게 퉁퉁 부어서 이빨이 아프고 풍치. 왜? 그것도 뭐예요? 결국 병균이 그 틈새로 들어가서 이 뿌리, 그 염증, 치주염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여기 허는 거. 영어로는 canker sore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거나 뭐 구강염이라 그럽니다. 구강염. 자, 몇 가지요 벌써?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밥만 먹고 나면 뭐 그냥 올라와요. 뭐하고 같이 올라오게? 위산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위산이 올라오니까 식도가 흐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 몇 가지요, 벌써? 일곱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신경성 대장염. 열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치질.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서 무릎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나이에, 그 다음에 발가락에 무좀. 그 다음에 불면증. 뭐, 15가지야. 참 인생 괴로웠습니다. 제가 많은 약을 먹죠. 이 약, 저 약, 소화제에다가. 근데 이약안 먹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이거 먹고 살아야 되냐. 그때는 유전자에 대한 관한 거 전혀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야, 내 팔자야.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39살 때 유전자 글자를 만든, 예, 그 창조주를 제가 만났어요. 아, 유전자에 대해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번 기회는 제가 유전자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강 박사님이라고, 예, 미국서 유전자를 실제로, 예, 이게, 예, 여러분,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시던, 실제로 전문가가 와서 턱 앉아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우리 저 강박사님이 강의를 다 검증해 보고, 여기 오셨다니 당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 박사님이 있을 때 하는 얘기는 제가 구라를 못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라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유전자의 문제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유전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그 15가지 병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내과 의사로서, 또 알레르기과 의사로서, 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15가지 병 중에서 어떤 병도 내가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대. 이건 평생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이제 한 8개월 만에 기관지 천식이 없어지고, 예, 드디어 역류성 식도염 없어지고, 점점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기관지 천식도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천식 없어지니까 뭐도 없어져요? 축농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 몸에 아픈 구석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어. 아시겠죠? 자, 제가 의사로서 이거를 체험하고 어떻게 뉴 스타트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약물 치료는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뉴 스타트로 가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75세인데, 예, 75세인데, 아, 우리 동창들 만나면, 동창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너 새끼 너는 왜 그렇게 싱싱해? 싱싱하대요. 싱싱하다고 그럴만도 해요. 왜? 이 친구들 뭐 동창회 나오는 거 보면 뭐 동창회 주로 뭐 식당에서 하니까 나오는 거 보면 왜? 어떻게 지내냐? 뭐 카톡방에 뭐 맨날 올라오는 글이 뭐예요? 우리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 슬슬 준비해야지. 맨날 이런 글만 올라와. 새로운 출발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을 그런 뜻을 품지를 않아. 인생이란 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다들 네, 이거예요. 다들 부정적인 뜻. 네. 거기에 그 자기들이 선택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자기들을 더 노화시키고 있고 유전자를 더 끄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넌 마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약골이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약골. 그런데 건강한 애들은 뭐라 그랬게? 덩치라고 그랬어요. 덩치 좋다. 약골. 약골에다가 갈비. 그게 이상구의 별명이었어. 약골 갈비. 아시겠죠? 근데 동창회 가보면요. 전부 다 무슨 약을 먹어도 먹고 있어. 최소한도 두 가지, 세 가지. 나는 어디가 나빠서 무슨 약 먹다. 나는 어디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뭐 전립선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당뇨가 있다. 네.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약 먹는 게 정상이에요. 걔네들은. 그 저보고 그래요. 야 그러면 너는 약 먹는 거 없어? 없어. 그럼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없다고? 진짜 없어. 진짜 하나,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이 새끼는 이상한 놈이라 그래요. 하하. 아, 약은 먹는 놈 있다고, 그 놈을 뭐, 그게 정상인데, 자기들이 약 다 먹으니까 나는 비정상이 돼버려. 이상한 새끼래. 그 참, 이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를 하면 무엇이 정상인 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근데 이 뜻에는 항상 어떤 뜻이 있을 때는 진실이 있고 뭐예요? 거짓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고 악한 뜻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고 더러운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거짓인데 우리가 그 거짓을 거짓인 줄을 모르고 사실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실과 거짓의 비교 그랬는데, 조금 바꿔가지고, 진실과 뭐의 비교? 진실과 사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이지 뭐. 사실이면 진실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영어로 하면 진실을 뭐라 그래요? 예? 네? 진실? truth라고 해요. 사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예, 네, fact라고 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fact란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신문에. fact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 이게, 같다고, 같을까요? 이게 다를까요? 예. 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바른, 그렇죠. 바른 뜻, 이 생기가 될 수 있는 뜻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진실과 사실을 한번 구분해보자. 자, 한 번은 제가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 살았습니다. 제가 그 LA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멋진 데가 있어요. 해안가인데 거기 부자들이 몰려서 사는 그 뉴포트 비치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제가 살았어요. 거기 살 때는 제가 벤츠를 두 대를 몰았어. 큰 벤츠, 꼬마 벤츠. 그때는 저도 선글라스 끼고 살았다고. 폼생 뭐예요? 폼사 할 때야. 그리고 우리 집 그 사는 곳이 카메오 쇼아라는 곳인데 거기는 거기 한 40세대가 딱 그 울타리를 치고 살아. 그런데 이제 그 40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해안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유 해안, 프라이빗 비치. 그런데 제가 살았다고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집 안에 바가 있었어. 예, 예. 거기 뭐 나폴레옹 꼬냑도 있고 뭐 짐빔도 있고 뭐 조니 와카도 있고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뭐게?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러시아산? 예? 보드카. 아, 전 보드카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와, 한국식으로 하면 양주죠, 이제. 이제, 대놓고 우리 집에서 파티도 많이 했어. 바다가 쫙 보이는 데서. 거기 살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왔는데 이 자식이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담배, 이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어. 담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담배 연결 한 모금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상구야, 너희는 이 맛 모르지. 이 끝내주는 맛이야. 담배 맛도 모르고 너는 뭘 산다고 그래. 네? 그러면서 푹 내뿜더니 나는 이 담배 없인 못 살아. 그 말이 사실이요, 진실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요. 맞아요. 팩트야. 왜? 그 친구는 담배 없으면 진짜로 못 살 것 같아. 예. 네.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꼭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면 곤란하잖아. 자, 하여튼, 이쯤 해놓고, 그래서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너들 마 담배 피워봐. 자, 그래놓고 이제 한참 걸려서 이제 다 피웠어. 꽁초를 이제 곁들여 문질르면서 혼잣말로 그래 끊기는 꺼내도 자, 그 친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뜻이 두 다른 뜻이 있어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끊기는 뭐예요? 끊어야 돼.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두 뜻. 자,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거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 자기는 나중에 병에 걸릴 수, 뭐예요?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진실은 뭐예요? 아니잖아. 담배를 끊는 것이 옳기는 뭐예요? 옳아.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사실과 진실 사이에 모든 사람이 다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불러. 근데 그거는 사실상 사랑이지만, 진실의 사랑은 아니야. 진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야 돼.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예, 이 완벽주의야. 설거지가 밀리면 이거를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도 반드시 뭐요? 깔끔하게 다 하고, 그래 놓고는 쓰러지는 거야. 그 다음날 뭐요? 밥 못 해줘. 그러면 남편으로서 열 받아 안 받아? 여보, 어? 여보 설거지 오늘 밤에 끝낼 필요 없어. 저는 안 끝내고 잘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안 끝내고는 뭐요? 못 자는 사람인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는 거. 그거 안 끝내고 내일 하면 되잖아 푹 쉬고. 아, 근데 왜 저렇게 쓰러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 내일 뭐예요? 쓰러져, 안 쓰러져? 그럼 나만 밥 못 해도 먹어. 나는 그 때문에 열받는 거야. 내일 아침 되면 또 굶고 가야 돼. 뻔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보면 쓰러졌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 못 일어나겠어. 그럼 전 뭐라 그래요? 봐, 내가 그랬잖아. 그거 놔두고 그냥 자고 말이야. 오늘 하면 되잖아. 나 참, 바보, 그치? 여보, 소리치지 마. 자꾸 화를 내. 그럼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 내가 사랑 안 해봐. 무슨 화.
좋아하네, 참말로. 예, 밥 못 얻어 먹어서 화가 나지, 뭘. 예. 근데 그게 또 말은 돼요. 그렇죠. 말 된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실 차원에서 놀고 있어. 정말 놀고 있네요. 그 사실로 해서 상대방 말만 막으면 돼. 그리고 나는 그게 또 사실이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진실은 진실 부재 사회야,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과 진실의 구별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야, 성구야, 내가 끊긴 꺼내야 돼. 그게 진짜 그 친구야. 그러면 이 진실의 나, 그걸 우리가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 참나와 또 무슨 나가 있어요? 거짓나. 거짓나는 나가 아닌데 사실상 나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일 수가 뭐예요?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게 사실. 그 이거는 그래서 이 참나를 진아라고 부릅니다. 진아. 진정한 나, 진아. 그 다음에 이 거짓나를 뭐라 부르냐면 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들은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의 너일 뿐이야. 너는 아직도 너의 진실, 진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예. 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거짓나. 그래서 이 거짓나에서부터 참나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친구 담배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라는 그 진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거짓나는 야, 담배 맛같이 좋은 맛이 그치 어디 있어?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은 참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참나와 거짓나가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가 구분될까요? 무엇이 기준이요? 이거를 둘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야. 그렇죠?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어디로 갈까요? 담배 끊지. 내가 나를 별로 안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 더 사랑해? 쾌락을 사랑한다면 거짓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친구가 야, 라스베가스 좀 가재요. 라스베가스. 그 이번 주말에 라스베가스 가재. 그 저는 라스베가스 그 막 라스베가스가 막 제일 싫은 게 담배 연기야. 예. 네. 막 그 도박장에 막 도박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강당 한 막 한 네 개쯤 되는 막 담배 연기 가득 차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랬어요. 그 어딘데? 그래서 가보면 안다. 저는 이제 어디를 생각하고 했냐면은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생각했어요. 왜? 거기는 가도 가도 어떻게 해요? 갈수록 더 멋진 데거든. 아시겠죠? 요세미테 국립공원. 예. 아. 예. 바로 이 폭포가 있고 예. 예. 자. 요세미테 국 여기를 내가 이 자식을 데려가고 싶어요. 그럼 이 자식이 뭐예요? 막 정말 막 와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리라고 저는 확신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그래요. 그러면 라스베가스보다 확실하게 더 좋나 그래요. 진짜로 아주 좋지. 그랬더니 친구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일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폭포 개념을 웃기게 합니다. 자, 이게 관광버스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갑시다. 이쪽에 헬리콥터가 있는데, 다 이제 인솔해서 헬리콥터를 탔어요. 자, 이제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헬리콥터는 금지가 돼 있는데 제가 특별히 트럼프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자 타고 올라갑니다. 조금 멀미가 나도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잡으세요. 여러분 이 나무 키 보세요. 예, 얼마나 커요. 사람은 뭐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자 여기 폭포가 있어. 이 폭포만 해도 높이가 한 100m 돼요. 타타타타타타타 조금 어지럽죠? 와,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1000m 가까이 돼요. 폭포가 975m, 비룡 폭포. 20m. 야. 굉장하죠? 와! 아름다워요. 근데 일로 데려갔어. 데려가서, 이제 저는 막, 거기 가자마자 막, 이야! 와!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취해가지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는 거야. 왜? 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아니까. 좋다. 하고 이제 뭐 저는 확신했죠. 이 녀석도 뭐 이 친구도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한참 만에 뒤를 돌아보면서 좋지. 좋지. 그러려고 그러는데 친구는 폭포를 안 보고 야, 인마 뭐하냐? 안 좋나? 그러니까 좋게야 좋지. 근데 빨리 가자. 너 어디로? 그러니까 네가 인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거기야. 야, 이 자식이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기가 꽉 막히는 모양이에요. 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주로 갔냐?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사실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나타났잖아.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게 요세미트 폭포다. 사실이지. 이것이 이 사실 차원에 있는 것이 현대 의학이다 이 말이야. 모든 과학은 사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구의 요세미테 폭포와 그 친구의 요세미테 폭포는 둘 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둘 다 맞아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요세미테 폭포는 이상구에게는 뭐예요?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파워가 있어. 왜? 이상구는 요세미테 폭포에 뭐를 아니까? 아름다움을 아니까. 같은 요세미테 폭포인데 그게 아름답다는 걸 몰라. 그러면 그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의 사실만 알았지 진실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이 뭐냐? 다들 사실로만 알아. 결혼의 진실. 당신은 내 아내, 당신은 내 남편이라는 그 진실을 몰라. 아, 돈 벌어들어 같이 살고 뭐 밥이 좀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로만 알아. 인생을 사실로만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해요? 사실하고 결혼을 해. 예. 네. 그 결혼에 그 사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은 별로 상관 안 해. 집안 좋아? 인류 학교? 키는? 네. 얼짱이야? 그 정도면 조건 좋네. 조건하고 결혼합디다. 조건하고. 네.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아름다움이 빠졌어. 예. 네. 그 진선미가 빠졌어. 이 사회가. 그래서요. 그래서 진선미가 빠지면 아무런 뭐가 없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돈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그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남는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살률 세계 최고야. 왜? 사람은 유전자는 뜻에 삽니다. 살다 보니까 뭐예요? 산다는 게 아무런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은 쫙 꺼져요. 그러면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 사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에다가 뭐가 더해야 돼요? 진, 선, 미. 사랑이 더해질 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이게?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을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하죠. 생기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치유되시기 위하여, 이제는 사실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진실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 속에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과 이 진선미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건강은 물놀이료리와 뭐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졌는데 병은 났는데 행복은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 병 난 거 별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병은 났는데 계속 죽고 싶네. 왜? 인생 살아봐야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요. 거기에, 그 사실에 이거 빠지면 절대로 진실을 발견할 수 없어. 아, 이거를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회복해야. 아, 내가 이제는 인생이 뭔지를 알겠다. 저는 이 진선미 이거를 찾고 나니까 이제는 의학이 뭘 하는 건지를 알겠다. 지금까지의 현대의학의 치료는 어디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 치료하는 거 맞아, 사실. 왜? 걸레질 하는 거 사실 하는 거니까.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였어. 어떻게? 닦아야지. 맞지요? 사실이지. 그러나 수도꼭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수도꼭지, 유전자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진실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생기로만 우리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꼭 진실을 회복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정말 행복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와!